사고가 났던 위도로 가보겠습니다. 위도 주민들은 사고가 난 지 두 주일이 지난 지금도 주민을 잃은 슬픔과 생계를 이어나갈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의 이흥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기여객선 서해페리호가 침몰한 위도와 격포간 항로에는 대형 여객선의 하루 두 차례 왕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섬에는 희생자들의 장례식도 대부분 끝나 본래 한산한 섬 모습으로 돌아온 듯 보입니다. 그러나 1900명의 주민 가운데 61명이 참별을 당한 위도 지역은 침몰 사고가 난 지 2주일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주민이 생업마저 포기한 채 온통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꼭 살아오는 것만 같다 그러고 나 역시도 손에 일도 잡히지도 않고 내가 왜 여기 위도를 들어왔는가는 생각만 들고 위도가 싫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 없어요. 전체 60여 가구의 주민 가운데 20여 명이 숨진 식도리의 경우 본격적인 멸치잡이 철을 앞두고 있지만 조업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태분망할 시기가 됐는데도 허지를 못하고 또 멸치잡이도 못하고 있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집이 빌 집이 아마 11집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유족들은 숨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구판을 벌여보기도 하지만 사고의 악몽을 씻을 길이 없어 속속 무트로 떠남으로써 빈집들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친지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위도 주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외지 낚시객의 감소로 인해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시리와 좌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위도를 새롭게 개발하자는 움직임이 차츰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위도 지역에 내년부터 300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섬 순환 일주도로 개설을 비롯해서 획기적인 개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위도 면민이 활기를 되찾아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결국 엄청난 슬픔에도 굴하지 않고 예전에 살기 좋은 섬 마을로 가꿔내는 일이 이제 살아있는 주민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도에서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